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3년에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로 편입한 강구영이라고 합니다. 제 중학교 친구가 연세대학교 대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그 친구의 SNS에서 연세대학교 동문회 행사나 고려대학교와 교류 활동을 보면서 제가 저 무리 집단에서 한번 어울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더 높은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 물리, 화학을 공부하였고 특히 수학, 물리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오태훈 교수님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10월 말 파이널 기간에는 김영 편입 강남 연고대 전문가 캠퍼스에서 오태훈 교수님 4.0 강의를, 이게 파이널 모의사 강의거든요. 이 강의를 현장에서 수강하며 직접 시험과 비슷하게 타임 어택으로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수학 전공 공부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낀 게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문제 유형 같은 게 어려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럴 때는 당연히 너무 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자신한테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 교수님 강의 특성상 2.0, 3.0, 4.0 강의를 들을수록 새로운 개념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 강의에 살을 덧대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이거 원래 몰랐는데 이걸 어느 순간 알게 되었네라는 느낌을 나중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전적대 과가 기계공학과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물리 과목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물리는 저는 바로 개념 강의를 듣기보다 바로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가고 싶었고 6월까지는 엉기광 교수님의 2022년도 대비 255제 풀이 문제랑 영 대학 물리 1회 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할리데이 같은 경우는 자기력 파트 전까지만 제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엉경원 교수님 2023년 데뷔 커리를 바로 탔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엉기방 교수님 2023년 데뷔 심화 문풀 250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영 대학 물리 회독, 2022 심화 문풀 문제를 계속 회독하였습니다. 그 문제집마다 5번 정도 저는 계속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시험할 파이널 때는 수학과 마찬가지로 김영편입 연고대 전문가 강남 캠퍼스에서 엉기범 교수님 파이널 강의 현장에서 수강했습니다. 저는 공인 영어 성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3월부터 전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따놓는 것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 동안 계획을 잡고 저는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시험 2주 전부터 일주일 동안 토익 개념서 부분 중 특히 단어와 문법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 항상 하루에 모의고사 한 회씩 풀고 오답 노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독해보다는 듣기에 좀 더 취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 듣기를 풀고 나서 제가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럼 전 그 문제를 5회 정도 딕테이션 같은 경우를 들어보고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답지를 보는 식으로 듣기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에서 듣기나 독해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냥 핸드폰 메모장에 따로 적어놓으면서 야간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에 계속 짬나는 시간에 계속 보는 식으로 단어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다른 스펙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월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략적인 틀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에서도 제어 분야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자소서를 제어 분야 쪽으로 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소서를 쓰기 전에 좀 행사 같은 것들도 알아보고 학회 행사 같은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알아보니 4월에 기계학회에서 제어 분야 학술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신청을 하여 참가했습니다. 자소서에 머신러닝이나 코딩 쪽 내용도 추가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3월에 스타북 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는 것들로 스펙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학회 참가나 강의를 듣고 나서는 꼭 그 인증서 같은 것들을 챙겨 놓아서 나중 추가 서류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자소서는 전공 공부 시작 전에 얼추 마무리를 해놓았습니다. 12월 초반 연고대 원서 접수 전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서 최종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고 그냥 흔히들
누구나 있겠지만 주변에 글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서너 명한테 제 문맥상으로 뭐 어색한지 아닌지 이 정도만 참고를 해줘서 첨삭만 받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는 월별 학습을 총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요. 3월부터 7월, 7월부터 10월, 10월부터 시험 전까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크게 3개 정도로 나눠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문제풀이 강의보다는 개념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저는 백지복습이라는 공부 방법으로 개념 복습을 주로 하였습니다. 백지복습은 개념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강의 교재와 자료를 덮고, 백지에 배운 내용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백지 복습을 하면서 자신이 못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서 채워넣는 등 개념 학습을 좀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부터 7월까지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때 5월까지는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쉬어주고 공부를 할 때에도 저녁 6시, 7시까지만 하고 그 후로 개인적인 운동을 하는 등 체력 관리를 좀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는 파이널 기간 전 본격적인 문제 풀이 등이 이루어지는 기간인데, 저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루틴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리 2023 대비 문제 풀이를 진행할 때, 엄기범 교수님은 매 수업마다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였고, 인강생도 모의고사를 자체적으로 풀어 교수님께 보내주시면 교수님이 첨삭을 해주어서 저에게 메일을 다시 보내주는 등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인강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인강을 듣는다고 자신에게 너그럽게,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 30분이면 50분 동안 시험을 본다던가, 시험을 볼때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본다던가 등 이런 식보다는 현장에서 똑같이 시험을 본다는 마인드로 임하였던 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시험 전까지는 저는 현장 학원을 다니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강의 수강 이후 자신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부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아는 것을 최대한 복습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파이널 기간에는 아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학습 틀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패드에 정리해 두고 집과 학원 사이 이동할 때 틈틈이 보는 등제 몸에 최대한 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것을 하는 것이 공부다라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편할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공부하고자 아는 것을 계속 공부하는 수험생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초반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실패를 겪었었고,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걸 두려워한다면 자신의 실력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자신에게 더 크게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8월쯤 공부를 하면서 지겹기도 하고, 만약 최악의 경우에 제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제가 공부한 1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편입을 알려준 친구와 저녁에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이 누구나 그 시기에 당연히 겪는 현상이다.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라고 말해준 친구였는데 그 말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공부와 걱정을 1년 먼저 경험해본 친구, 저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본 친구가 해준 말이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 파이널 기간에 수강했던 엄기범 교수님의 강의가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각자 따로 놀던 개념들이 파이널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리를 찾아가면서 제 실력이 확 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기계공학과인 저에게 전자기학 파트, 전기장과 전위 파트는 제 가장 자신없어 하는 파트였는데, 파이널 강의를 듣고 나서 저의 가장 자신있어 하는 파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중첩된 두 개의 구에서 전기장과 전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만약 3개의 구라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해보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엉기범 교수님 파이널 강의는 A에 관한 문제를 푸셨으면 A로부터 파생되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도 강의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에게 매우 잘 맞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물리시험이 이번에 조금 지역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엉기범 교수님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외우라고 하는 거꼭 외우고 하시는 거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파이널 강의만큼은 꼭 현장에서 수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시간을 동일하게 정해놓고 해도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 파이널 수업을 들으면서 모의고사를 볼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성적이 낮게 나왔지만 차츰 시험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본 시험에서도 큰 긴장을 안 하고 시험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파이널 기간에는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게 있다면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여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현장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공부를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자꾸 하시기 때문에 꽤긴 시간이실 겁니다. 공부를 한 호흡과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일, 예를 들면 그날의 시험 성적을 잘 보든 못 보든 그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게 편입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 꾸준하고 묵묵하게 공부한 사람이 승리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남에게 흔들리지 말고 해왔던 대로 꾸준히만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내년에 꼭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학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은 기묘, 기묘 편입, 화이팅!